할렐루야. 소요리 문답 네 번째 시간입니다. Question number four. What is God? God is a spirit whose being, wisdom, power, holiness, justice, goodness, and truth are infinite, eternal, and unchangeable. What is God?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God is a spirit. Spirit이란 말은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whose being? Being은 존재요. 주님의 존재와 wisdom, 지혜죠. 지혜와 power, 능력과 holiness, 거룩함, 거룩함과 justice, 공의죠. goodness, 선하심, 그리고 and truth, 진실됨, 진실하심. 이런 것들은 infinite라고 되어 있는데, 무한하시고, eternal, 영원하시고, and unchangeable,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의. 자, 이렇게 되겠죠? 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존재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되시고, 거룩함되시고, 공의의 하나님, 선하시고, 또 그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그리고 불변하십니다. 자, 여러 관련된 성경 구절 중에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한번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고, and his worshippers. Worshipper는 경배자예요. 경배자.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must worship. 이게 worship이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영과 and in truth. 진실로 그렇게 경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실로 경배할지니라.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1장 17절 말씀이시죠. Now 이제 to the King Eternal. 지금 우리 주님을 설명해주는 형용사가 뒤에 이렇게 계속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시고, immortal 하면은 죽지 않는, 썩지 않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invisible 하면은 보이지 않는, 그리고 the holy, the only God,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eternal, immortal, invisible, the only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우리 하나님께 the honor, 존귀와 and glory, 영광이 forever and ever,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Amen.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오늘 학습한 question number 4. What is God?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God is a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고, whose being, 그의 존재하심, wisdom, 지혜, power, 능력, holiness, 거룩함, justice, 공의, goodness, 선하심, and truth, 진실됨이 are infinite, 무한하시고, eternal, 영원하시고, and unchangeable, 불변하시느니라. 이렇게 되겠죠?